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더 강팍해져가는 세상은 바로 이 초대교회 시대와 마찬가지로 신앙을 응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나 방법은요, 상황과 조건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조건은 더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갈수록 더 이기적이 되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 더 많은 갈등, 더 많은 죄의 문제와 유혹 속에 빠지고 인생은 허무와 무의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 이 위기의 시대에, 어려움의 때에 그의 삶의 모습은 상황과 조건을 더 좋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갔더니, 그랬더니 스데반 집사의 모든 삶이 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예수 믿는 삶은 너무나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 예수를 잘 믿는 우리 교회 부모님들도 보면, 간절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보면 거의 대부분이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이번에 시험 잘 봐가지고 GDP가 높아져가지고 좋은 대학 딱 들어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가가지고 돈 잘 벌고 그냥 그래갖고 그냥 좋은 집에서 그냥 좋게, 거의 대부분이 말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좋아지는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자녀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머리가 크면 교회 떠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전혀 없습니다. 사명이 없으니까 오직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좋은 조건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행복하질 않아요. 갈수록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그래서 더 많은 갈등과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넘어짐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예요. 우리의 가난, 저주, 질병, 죄와 사망, 내 인생의 가정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생명이라는 본질을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루하루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나머지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은 최고의 가치와 보람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